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까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본문을 연달아 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야고보서도 찾아놓으시고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넌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영원한 영적인 안식에 필요한 하나님의 실제를 말씀을 통하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하며 이 자유는 우리만 위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사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은혜, 찬양함에 남김없이 사용하게 하신 은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신령한 도구로 삼아 주시어 거룩하고 하나님 충만한 예배, 예수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두 본문은 아주 오랫동안 대단한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논쟁이 있어왔던 대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공로란 믿음이 없는 한 무용지물이다. 공로란 단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모든 행실을 공로라고 교회 안에서의 언어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공로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걸 교회 안, 교회 밖, 그리고 가정에서, 친구들 틈에서, 직장에서 또는 어디 공공장소에, 쇼핑센터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나의 행동, 나의 말을 포함한 것이다라고 받으시면 되고, 또한 야고보가 이야기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냐? 그것은 죽은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한 이 공로 혹은 사역, 봉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행위가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반면 바울사도는 무슨 소리?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두 가지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하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성경이 서로 다른 양쪽의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거나 해석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을 해야 되는 원칙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 단어를 다른 두 사람이 사용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보고 야, 그거 봤어? 기가 막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가 막히다는 건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가 막히다는 단어를 또 다른 사람이 그 참 기가 막히군 하고 썼다면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흥미와 재미와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수반한 단어의 사용이고 다른 한쪽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냐라는 즉 그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가 막혀서라고 사용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사물을 보다 한 사람은 재미있다, 한 사람은 재미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한 상황에 사용된 단어와 이야기들을 다른 상황에 가져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해석의 원칙이에요. 먼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죠. 이 이야기는 이 로마서의 이야기, 특히 3장의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특별하게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것을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양쪽 관점에서 봐서 그 두 가지가 하나로 모였을 때 이것이 진짜 믿음. Genuine saving faith,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믿음을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믿음 중에 자기의 믿음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분명히 그중 하나에 해당될 거예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학교에서나 있을 법한 토론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이 이야기와 로마서의 이 이야기는 신학교에서 정말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고보서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탄식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던 적도 있어요. 자, 그런 것만큼 우리가 주의 깊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논쟁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의 영생이 결판이 나요. 이 논쟁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 천국이 내게 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천국이 내게 올 수도 있고 나를 비켜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지어 이 논쟁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뭐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도 가야 되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나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도 천국에서 만나면 좋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뭐 우리가 옛날에 놀던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간대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어. 내 배우자를 찾을 수 없고 내 자녀들을 볼 수가 없다면 과연 그 천국이 내게 얼마만큼 천국스러운 천국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다라는 거죠.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시작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여기서 파워포인트가 떴으니까 이걸 보셔도 되고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느끼시는 분은 찾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가리라. 그날, 즉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교사도 했고 목사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구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사실 이거보다 더 명백하게 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주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하나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권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셨죠?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주권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마스터, 로드라고 부르는 것은 마스터란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즉, 나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자기의 종에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거 해, 저거 해, 이리와 저리가 아직 자면 안 돼, 일어나 있어, 깨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린 그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의 주 대신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모든 진정한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은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질 살펴보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진행할 살펴볼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천사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귀신도 떤다, 귀신도 믿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dynamic faith예요. 살아있는 믿음, 즉 생동하는 믿음 혹은 역동적인 믿음. 이제 죽은 신앙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7절, 즉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먼저 다시 받들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여기서 내 형제들아 하는 것 보니까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 하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동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가 가진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15절, 만일 우리의 형제, 즉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이제 겨울인데 그가 한 데서 지내야 하는데 마땅히 입을 만한 따뜻한 옷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제부터 어쩌면 오늘을 굶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말을 하되 Go in peace, 평강, 평강. 오늘 따뜻하게 지내? 오늘 넉넉하게 배부르게 살아? 하라 하며 그가 실제로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걸 공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래요.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다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믿음 플러스 nothing,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사람은 믿음 플러스 nothing equal nothing. 여러분, 믿음이 1억 개라도 1억 곱하기 제로는 1이에요? 1억이에요? 제로예요? 제로예요. 오늘 여러분 나누어 드린 그 외에 읽어보시라고 드렸던 글 안에 거기 그런 공식도 들어있길래 제가 잠깐 사용을 한 것뿐이에요. 그걸 다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믿음 플러스 nothing is nothing. 즉 열매가 없는 믿음, 행동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no faith at all,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어떤 탁월한 율법 교사, 오늘말로 하면 탁월한 저명한 신학 교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처음에 사실은 시험하고자 물어봤어요. 뭘 얼마나 이분이 아시나라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 삼아 물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겠나이까 하고 물어봤어요. 10장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된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내가 그렇게 했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10계명 그리고 그때 당시에 613개의 율법의 조문조문을 다 지켰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이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제가 안 읽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떤 점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3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고 이제 이 안에 숨겨진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석이 되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찾아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급한 볼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다 벗기고 반쯤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고 버리고 갔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발견했지만 피하여 지나가되 다음 것을 읽기 전에 피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피한 것이 아니고 뭐냐면 아, 못 본 척 딴 데를 보고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어이쿠 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척 여길 보고 이렇게 지나가네. 난 못 봤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간 시간을 두고 그 자리를 똑같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였는가 34절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서 덧나치 않게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감이나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가 타고 왔던 당나귀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밤을 돌보아 주었다가 아침에 이제 자기의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주막 주인에게 은화를 두 개를 주면서 내가 갔다가 반드시 이 길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사람을 내 대신 좀 돌보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도 덧나지 않게 하시고 붕대도 새로 싸매 주시고 먹을 것도 잘 해주세요. 혹시 이걸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땐 더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때는 비용을 갚겠습니다 하였더라. 자, 주님께서 이 신학교 교수에게 묻는 거예요. 자, 교수님, 당신이 생각할 때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습니까? 37절 그 이야기를 들은 신학교 교수님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럼 당신도 가서 이대로 하십시오. 행하라가 결론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야고보서 2장 14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요. 아니면 14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오래된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인데 거기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빠뜨리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은 그 단어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신약의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서 Can faith save you?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빠뜨린 게 뭐냐면 definite article이라 해서 이 관사가 빠져 있어요. Can the faith,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NIV 영어 성경에는
Can such faith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이라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서의 믿음은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지금 보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떻게 왔어요? 행했기 때문에 왔어요? 아니에요. 은혜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 믿음이라면 그 믿는 사람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 Changed person. 변화한 사람에게는 변화한 모습, 변화한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걸 또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바울사도가 쓴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로마서도 바울사도가 쓴 것으로 인정하니까 일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관성 있는 그 한 분이 쓴 그것들을 살펴보므로서 야고보서의 믿음과 어떤 관련인지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보는데 제가 지금 막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어떤 거예요? 은혜 때문에 믿음을 얻었지? 그리고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지 않았느냐? 지금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The grace.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행했기 때문에 난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gift, 선물이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행위에서 나지 못하게 한 까닭. 즉, 이 믿음이나 구원이라는 것이 먼저 오게 된 건 은혜 때문에 왔는데 은혜가 먼저 온 이유는 한 가지다. 누구도 이것을 자기가 잘해서 됐다고 자랑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10절에 이제 결정판이 나와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해서 만드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하라고요? 선한 행위를 하라고 지음을 받았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고 다시 행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행동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행동을 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입으로만 행동을 대신한 수많은 믿음들. 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행동은 한 가지도 보이지 않고 평생을 용케 살아왔어요. 미안한데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Dead faith, 죽은 믿음.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돌아가면 교회 모양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성도이든 강도 만난 이웃은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즉 오늘 말로 이야기하자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 한 분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못 본 척하고 갔다는 거죠.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다 합시다. 장로님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당연히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깊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대에 주님의 이야기 이것은 이들이 믿음의 대표인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은 있잖아요. 평신도만도 못해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이 유대인 율법학자, 즉 이 신학교 교수는 사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더러운 이름인지 그 이름조차 담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럼 맞는 겁니까?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사마리아인이 아 그런 거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 그럼 그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진짜 저 끝에서 보이지도 않는 어떤 평신도 중에 완전 평신도는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경종이죠. 대단한 경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누구든 와서 구하면 무조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가짜 거지일 줄 알아도 그럼 조금 덜 주시면 돼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연습들이 계속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건 하나도 안 하다가 이때만 딱 한 번 할 수 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 뭐예요? 진정한 휴머니타리안은 진정히 인간을 위하는 인본주의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위와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드러나는 그것이 진정한 휴머니타리안이에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 아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 같습니까? 쇼핑센터나 옷가게 같은 데 가면 마네킹이 멋있게 서 있잖아요. 늘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마네킹이 옷을 입고 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 마네킹은 있잖아요. 숨을 쉬나요? 숨 쉬지 않아요. 마네킹이 화내고 있나요? 아니요. 만들어 놓은 대로 웃고는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아요. 그럼 그건 죽은 거예요. 산 사람이 아니라고요. 시체가 관 안에 있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화장을 해놓고 옷을 예쁘게 잘 입었어요. 살아있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아요. 고대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보이면 거울을 가져다가 그 코 밑에 대요. 왜냐하면 코 밑에 대면 호흡을 하면, 즉 살아있다면 이 거울에 입김이 서리거든요. 아,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그럼 데려가서 한번 치료해보자. 이런 게 되지만 아무런 흔적이 안 나타나면 죽었구나. 지금도 어디에요? 동부 유럽? 동북부 유럽 쪽에는 이런 시체 밑에 거울을 갖다 놔요. 요만한 손거울을. 꼭 코 밑에 놓지는 않지만 그걸 놓는 이유가 예전에 바로 그 풍습 때문에 죽었나 살았나. 혹시 산 사람을 죽었다라고 하지 할까봐 모르니까 거울을 갖다 놓는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오토독스 처치에서는 지금도 그 열려진 관에다 그걸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믿음을 주장하는 자의 코 밑에다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이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죽어있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겐 치명적인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귀신의 믿음이에요.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자, 아, 또 다른 믿음의 형태를 얘기하는구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라. 그러면 나는 나의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19절,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가? 잘한다. 귀신들도 그것은 믿는다. 심지어 무서워서 떨기까지 한다. 이게 무엇이냐? 악마들,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하고 비슷한, 아니 아주 굉장히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악마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마다 귀신들이 덜덜덜 떨면서 왜 벌써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고 항의하는 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즉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대단하죠.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삼위일체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저런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어쩌면 더 뛰어난 신학에 접근하고 있어요, 이들은. 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믿지요. 이들은 예수님한테 반항을 안 해요. 아니,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세상의 죄 때문이라는 것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귀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우주 만물은 첫 6일 동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맞아, 틀려?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이 모든 귀신들이 뭐라고 할 줄 아세요? 맞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오늘날 장로 교단에 신앙 강령을 놓고 자 이것을 사인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장로 교인들은 다 사인할 거예요. 이 귀신들을 불러다 놓고 사인하라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요? 그들은 훨씬 더 오토독시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죽은 믿음은 오직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행동으론 절대 나오지 않아요. 머리로 하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해요. 모든 행동을 모든 말로 대신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intellectual faith예요. 그게 dead faith예요. 머리로 아는 믿음, 죽은 믿음. 그런데 이 devilish faith, 이 귀신적 믿음은 하나를 더 해요. 이들은 떨기까지 해요. 떤다는 건 뭐냐면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섭냐면 감정으로 그걸 알아요. 정서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덜덜덜 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덜덜덜 떨기까지. 귀신들이 그걸 다 증명했어요. 복음서에서. 즉, 머리로만 믿는 사람, 교인들보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서 감정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서 3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3장 18절이에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읽어보시면 틀림없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귀신들은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누가 더 나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서로 다 죽기 생겼지만 누가 더 나은 거예요? 귀신이 나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귀신은 떨기는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즉 하수로 알아요. 머리로 알았는데 귀신은 하나를 더 알아요. 하수로 그걸 알아요. 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란 오직 머리로만 알지만 그저 말씀만을 가지고 붙들고 말씀만을 알고 있지만 사탄적 믿음은 머리와 심장을 가지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정한 구원의 믿음입니까? 찬양할 때 은혜 받았어, 오늘 좋았어, 오늘 말씀 좋았어, 너무 좋았어 돌아서서 나가면 행위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Devilish faith, 귀신들의 믿음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변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생명되는 말씀은 받았는데 생명된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거잖아요. 정신 없는 육체를 보고는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받았는데 살지를 않다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심장이 안 뛴다고요? 귀신들도 뛰는 이 심장 같은 이 감정이 있는데 우리는 어쩌자고? 두려워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그럼 뭐냐? 죽은 믿음은 오직 머리만 건드립니다. 귀신의 믿음은 머리도 건드리고 심장도 칩니다. 여기까지 이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신앙은 이거예요. 머리로 알고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결정이 돼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앞에 표현한 두 가지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의지 없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심장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기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줄 아세요? 매일 새벽마다 의지가 필요해요. 5시 일어나야지. 의지예요. 어떤 날은 너무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한 번 뭐 이런 얘기 드려서 미안한데 이 장이 별로 안 좋은지 위장도 별로 안 좋은데다 장도 별로 안 좋은지 설사라는 걸 한 번 시작하면 저는 짧으면 3일, 길면 2주를 보통 가요. 그러면 진짜 탈수 증상에 힘이 없습니다. 그 새벽에 5시에 일어나려면 12시 넘어서 잤는데 5시에 일어나려면 의지가 필요해요. 몸은 무겁지만 의지가 필요해요. 일어난다. 나는 한다. 그리고 이 일은 죽은 날까지 하는 거다. 의지예요. 제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주일날 설교 못 해먹겠어. 전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해! 본문은 뭡니다! 딱 전화 끊어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획된 것이 아닌데 갑자기 그런다면. 그땐 제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렇다면 또 용납이 되겠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기 위해서 일어나고 세수하고 씻고 준비하는 게 이걸로 했습니까? 가슴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서 한 거예요. 가야지. 아유 힘들지만 귀찮지만 일어나야지. 다시 한번 해야지. 양말을 신고 신을 신고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지예요. 귀신들은 교리적으로 보수 정통이에요. 사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 보수 정통, 러시아 오르토독스 철치, 이집트의 오르토독스 철치, 그리스, 로마, 대세요. 그와 같은 교리예요. 문제는 귀신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는 귀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 귀신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날로부터 이 귀신들은, 사탄은 마음을 바꿀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의지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의지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요, 머리로? 가슴으로도 알아요? 두렵기까지 하고 떨리기까지 하지만 뜻은 바꿀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부류는 오직 살아있는 인간만 가능해요. 죽은 인간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인간을 위해서 이걸 기도하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예요. 망자를 위한 기도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망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딱 하네요. 과거에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지 그가 의지가
어땠습니다, 저땠습니다는 이미 때가 늦어요.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호흡하는 동안, 그것도 정신이 있는 동안. 여러분이 믿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 받을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테레사 수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믿는다면 이분이 갈 곳은 어디일까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귀신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비껴서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들은 어딜 갈까요? 아무리 이 땅에선 존경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19세기에 이미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서 거기서 묻히기까지 하신 분, 그리고 수많은 여러 권의 신학 저서까지 남겨서 지금도 신학생들이 그것을 읽고 공부를 하기도 해요. 단, 이분은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mythical person, 즉 신화적 존재로 믿다가 갔어요. 그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가실 곳은 어딜까요? 제 입으로 꼭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가실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머리와 심장으로 믿는 믿음입니까? 즉 귀신들의 믿음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생동하는 dynamic faith입니까? 심지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 예를 들어주고 끝을 내고 있어요. 21절 야고보서 2장.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아 됐다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함이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았느냐. 행함으로 믿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온전하게 되지 않았더냐. 또한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앞에 믿었습니다. 15장에서도 믿었고 17장에서도 믿었고 이 믿은 것으로 인하여 이미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믿은 것으로 인하여 심지어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You are my friend. 넌 나의 버신이라 라고까지 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알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 것을 이제 알겠느냐? 한 사람을 더 대비시켜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스파이들을 접대하여서 다른 길로 도망치게 해줬을 때 그 여자는 목숨을 걸고 한 것이 아니냐? 즉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유대인이에요.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로 쭉 걸어왔다고 믿는 존경받는 분이에요. 라합은 믿기 이전의 과거를 보면 형편없는 여자 기생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행동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고 라합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했다. 이런 믿음을 뭐라고 성경에서 부르느냐? 살아있는, 생명있는, 생동하는 믿음, dynamic faith 라고 한다. 여러분, 질문이 있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까요? 선한 행실을 하기보다 죄를 짓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뜨거워요. 예를 들어 호주의 저 북쪽에 다윈충 가 있으면 거긴 여름에 가면 살만해요. 상당히 뜨거워서 50도 가까이 되니까 거기를 계속 며칠을 걸었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마침 길가를 탁 봤더니 파라솔 같은 게 여러 개 쫙 있는데 거기서 코카콜라도 팔고 뭐 음료수를 시원하게 얼음에 해서 팔고 뭐 얼음 갈아서 만드는 팥빙수도 있고 한다고 합시다. 너무 힘들고 더워서 내가 거기 가서 잠깐 쉬노라고 그거 한 잔 마시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잠깐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더워서 시원한 걸 마시고 싶었다는 걸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더운, 즉 이 죄가 가득한 길에서 잠시 죄의 맛을 보고 거기서 지금 안락하게 즐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잠깐 그걸 마시면서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그리스도인이 막 땀 흘리고 힘들어하면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은 아, dead faith, 죽은 믿음의 소유자구나 라고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다. 왜냐? 거기서 3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오래 끌어 석 달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석 달 하루째 되는 날 일어나서 다시 그 뜨거운 길로 나가서 다윈의 끝, 즉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에서 끝. 여러분이 모두 우리가 어느 날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오면 우리의 관 뚜껑을 덮는 날이 와요. 그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공유적입니다. 믿음과 의의를 따로 분리해버리면 의의는 행함 이전에 믿음을 전제로 오게 돼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랬다는 걸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품삯은 계산이 되지만 은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자, 하나님 제가 요즘 돈 좀 벌어서 그런데 돈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얼마면 될까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나를 더 사랑해 주면 내 돈으로 계산해 줄게. 그러면 사랑이 계속 될까요? 즉 이건 은혜로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그래서 뭐예요? 은혜 먼저.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인하여서 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귀신의 믿음입니까? 의지를 다하고 죽는 날까지 이 의지를 꺾지 않고 세워서 나가는 역동하는 생동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에겐 혹시라도 슈바이처 같은 또는 유명한 어떤 자선사업가 같은 또는 테레사 수녀 같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서야 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반드시 생동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고
여러분이 함께 했던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서 천국이 진정 천국으로 느껴질 수 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